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건강한 수돗물과 물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유엔이 선정한 제25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미래 물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에 대한 홍보와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요즘에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에서는 건강한 수돗물과 물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고 미래를 내다보는 물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